극동아트홀 부활절 클래식 음악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소망과 함께 만물이 소생하는 새봄을 맞아 극동방송에서는 오는 4월 11일 화요일 저녁 7시 30분 청취자 여러분을 위한 고품격 클래식 음악회를 마련합니다. 프랑스 마르세이유, 스위스 제네바 콩쿨 우승, 독일과 빈에서 왕성한 활동을 해온 세계적인 오페라 가수 구균종, 스페인 빌바오, 이탈리아 파르마 등 각종 국제 콩쿨 1위 수상에 빛나는 화려하면서도 청량한 소리, 소프라노 조선영, 잔프랑코, 자코모, 카프리올로, 아사미 등 국제 콩쿨에서 우승을 휩쓴 세계적인 성악가 한명원, 스코틀랜드 왕립음악원과 오페라과를 전액 장학생으로 입학하고 다양한 오페라에서 다채로운 색깔을 보여주는 독보적인 메조소프라노 김보혜가 출연하며 클래식 전문 연주자들로 구성된 현악 4중주 로벤 콰르텟의 깊고 풍성한 특별 무대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작은 천사들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이 함께합니다. 4월 11일 화요일 저녁 7시 30분 극동방송 아트홀에서 펼쳐질 부활절 클래식 음악회는 찬양과 클래식을 사랑하는 청취자 여러분 누구나 신청 참여하실 수 있으며 5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우물정 1069번 샵 버튼 누르시고 1069번으로 부활이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내주시면 됩니다. 클래식으로 만나는 찬양의 향연, 부활의 감격과 기쁨을 나누는 이 뜻깊은 자리에 모두 오셔서 은혜 누리시기 바랍니다.